오늘은 구강장치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강장치 하면 아래턱을 앞으로 당깁니다. 앞으로 내밀어서 유지가 되게 하는 거죠. 아래턱이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위턱을 끌고 내려오죠. 그러면 장치 디자인이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앞니를 다 감싸고 있죠. 이게 위턱인데요. 이렇게 앞니를 감쌉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래전에 3세대 버전, 초창기 3세대 버전에서도 앞니를 감쌌습니다. 이 과거의 문제는 바로 이 앞니가 이렇게 치아에 접촉됨으로써 앞니를 끌고 내려가는 그 힘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앞니가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앞니에 접촉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할 때 앞니 부분에 이렇게 간격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앞니 쪽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앞니 이 치아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그 입술이 이렇게 들려요. 불편감이 있고 입술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앞니에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앞니가 뒤로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뒤로 밀리죠.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뒤로 끌려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벌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장치를 장시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벌어져서 헐렁헐렁해져서 이게 장치가 유지가 안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니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런 부작용들, 통증을 유발하거나 불편감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앞니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이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게 뒤로 제껴지거나 이렇게 그 변형되는 걸 방지하고 장치 기능을 하면서도 이물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앞니에서 와이어하고 간격이 0.5, 0.7, 0.7도 많고요. 0.5mm 이하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 철사가 이 치아에 닿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와이어의 간격이 균등하게 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라도 여기 닿다 그러면 이 와이어가 뒤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접촉이 어디라도 됐다 그러면 치아가 엄청나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이렇게 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앞니에 이렇게 밀착이 되어버리면 이 힘이 강하게 치아를 압박하게 돼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공간을 둬서 이 부분이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아예 이처럼 이쪽에 그 치아를 접촉하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고 이 치아의 부담을 전혀 가해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통증, 이제 앞니 말고 어금니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힘이, 근육의 힘이 완전히 풀리면서 떨어지는 힘도 굉장히 세거든요. 사람이 장치를, 턱을 내밀고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반듯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 기구를 끼게 되면 뒤로 안 떨어지고 계속 이 상태로 있게 되니까 되게 이제 뭔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뒤로 안 가지죠. 이렇게 걸려서. 그러니까 입을 막 벌립니다. 그리고 아악 하면서 이거를 막 제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치가 이렇게 제껴지는 힘이 여기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입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제껴버리면 여기에 지렛대 원리로 여기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과해지면 이제
어금니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너무 악 하면서 하면은 여기가 인대가 늘어날 정도까지 자는 동안에 무의식 상태에서 과도한 턱관절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구강의 본을 뜨잖아요. 이 구강의 본이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0.01mm, 0.02mm는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오차거든요. 근데 본을 떠서 보면 이처럼 굉장히 작은, 이거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눈에 잘 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장치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포가 남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봐서 이 치아 사이에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폭패인데 있죠. 지금 여기도 치아에 굴곡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제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장치가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섬세하게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치아 교정을 하고 뒤쪽에서 이렇게 와이어로 걸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릴리프를 해서 이게 실제 장치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 있죠. 요거 폭 패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나중에는 이게 앞니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접촉이 안 되지만 만약에 어금니에서 그런 이렇게 폭 패인 게 하나 있다. 그러면 장치가 전체가 안 맞아 버릴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구강장치의 이 기포, 미세한 기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된 상태로 장치를 만들어 버리면 어금니에서 느끼는 이 불편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을 대충 떠서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이 변형되는 요인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을 뜨는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본을 뜨는 소재 자체의 변형률도 있는데 거기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을 가지고 석고로 만든다. 이제 이게 초경 석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오차들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